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제가 20만 대 말미잘을 잡아서 먹어봤었습니다. 그때 완전 개쉐 최악이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도 말미잘 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뭐냐, 말미잘을 잡아서 말미잘 매운탕으로 먹어보자. 아, 성대 롯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 말미잘 쉐이키들을 잡아가지고요, 말미잘 매운탕을 해먹을 건데, 왜 매운탕을 해먹느냐, 이 요리는 없는 요리가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말미잘탕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말미잘 매운탕을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말미잘을 바로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야, 개비야, 너 입에 뭐야? 말미잘이니?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방파 제 쉐이키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자 롯밥이죠? 말미잘 진짜 딱 다섯 마리만 잡을게. 다섯 마리. 영어로는 5, 중국어로는 우, 베트남어로는 남, 일본어로는 몰라요. 자, 말미잘은 근데 여러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말미잘 있죠? 요런 거 너무 작잖아.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자, 여러분, 일단 작은 거 한번 떼볼게요. 말미잘의 흡착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손으로 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찡! 이래끼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어떤 말미잘 네 개를 후벼 파볼까 하는데, 여기 락가 쪽에 롯나 큰 렉이 있네. 락가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틈 보이잖아요. 락하. 오, 겁나 크다. 물 밖에 있어가지고 얘가 숨을 못 쉬고 있어서 여기 살려준 거예요. 여기 붙어 있어. 물 속. 여기도 곧 물 빠져서 숨 좀 다 못 쉴 거야. 자, 요 정도 크기의 말미잘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칼로 로져볼게요. 얘네가 새우보다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칼로 빨리 떼줘야 돼요. 이거 봐, 들어가잖아.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땅속으로. 나와봐. 쉽지 않네. 롯됐네. 지금 얘도 못 떼면 내가 더 큰 애를 어떻게 떼. 근데 이거 뭐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미 썩은 거 간 내버려. 잘 가. 자, 이것도 있는데, 아, 너무 작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말미잘은 테트라민이라는 독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만질 때 맨손으로 만지면 독이 있기 때문에 쏘이면 좀 따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세요. 말미잘 롯 남았네. 어떤 말미잘을 로져볼까? 오늘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파티예요. 파티는 FG, 이거 PG, 파티. 그 와중에 쪼장게 파티. 물지마. 자, 큰 뽀찌 여기 있어. 오케이, 얘는 돌에 흡착된 녀석일 거예요.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구나. 못 됐네. 진짜 이거 쉽지가 않은데? 미자라 어디니? 내가 널 롯나게 때려왔다. 이런 렉기들 있죠, 이런 렉기들. 자, 이런 렉기도 돌에 흡착되어 있는 거예요. 칼로도 너무 안 떼진다. 자, 내가 아까 여기 조각 봤는데 말미잘 조각 없어졌다. 자, 얘네 바로 따버리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롯된 거예요. 촉수만 딴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게 구석까지 따기 힘들어서. 자, 일단 말미잘 한 마리 캐. 자, 이 녀석. 아, 여기 물이 들어오네. 아,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쉽지 않은데. 뿌리를 찾자, 뿌리를. 와, 못 찾겠다. 그럼 너 기습으로 바로 뜯는다. 보이세요? 바로 칼질. 오케이. 자, 한 마리 더. 야, 나중에 이거 모래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지? 미끌거려서 이거 록 같다. 장갑 끼고 만지는데도 괴롭겠네. 자, 여러분, 너 그 외팔이구나. 내가 물수제비 계속했던 거 살짝 줄여밟고 갈게. 뭐야? 물고기인데? 여기 앞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 못 잡네. 꺼져버려라. 리발레기가 정떨어지니까. 아주 식감이 오독거릴 것 같은 말미잘렉기 찾았거든요. 큽니다. 영롱하고 크고 잘생겼다. 뽑을 수가 있을까 문제네. 제 손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기습. 그냥 죽여버렸다. 미안해. 너 재생되지? 갈게. 자, 여러분, 이렇게 뜯어볼게요. 이렇게 슬슬 갈게요. 슬슬 들어가다가 갑자기 자를 거야, 너를. 와, 안 되겠다. 겁나 깊숙이 있어. 와, 얘도 그냥 죽여버렸다. 아니, 잡을 수 있는 말미잘이 없는데 미치겠네. 아니, 그렇다고 그 집에 있는 말팡이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얘 말미잘 있는데 좀 다른 종류예요, 여러분. 얘는 먹으면 뒤질 것 같아서 안 할 거예요. 지금 방파제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기 좋아요. 아늑해. 잠이 솔솔 온다. 자, 일단 여기 한 렉이거든요. 그냥 잡아 뜯어볼게요. 뜯었는데 이건 솔직히 이거를 말미잘이라고 제가 팡에 넣어서 먹을 순 없는 것 같아. 버려. 저렇게 저거 통째로 저번에도 좀 자리에서 뜯었었는데 집에 있는 말팡이가 저 자리에서 뜯은 거거든요. 한 번만 더 뜯겨주라, 한 번만. 와, 뜯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뜯었습니다. 와, 제대로 뜯었어요. 자, 일로 와, 가자.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렉기들이 지금 세 마리 더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긴 완전 동굴인데. 야, 여긴 뭐 살 것 같아. 야, 나가자. 여긴 내가 말미잘이대. 아니, 이거 군부예요? 완전 신기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껍질이 안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보세요, 쏙쏙 들어가죠. 야, 진짜 신기하네. 페루지 역사상 또 처음 보네. 개마다게 생겼다. 버리자. 자, 여러분, 방금 말미잘 촉수 쪼무레기 하나 뗐거든요. 그래도 먹으면 오독오독 씹힌 맛은 날 거예요. 또 이제 어느 놈을 떼서 조사볼까? 왜 말미잘은 붙어있는 거지냐? 왜 말미잘은 붙어있는 것일까? 리발 내가 다 떼줄까? 자, 여러분, 찌끄레기 하나 더 뗐습니다. 완벽하게 뗀 거는 아직 굉장히 큰 그녀석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 찌끄레기라도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찌끄레기뿐인 것이냐? 저 뭐지? 저? 왜 리발 군소인 것이냐?
여러분 진짜 절에 끼에 한 마리만 따면 소원이 없겠다. 제대로 따면 틈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전략을 하자. 하객진 여기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하객진으로 해서 썰어버린 거예요. 오, 되겠는데? 오, 그래도 꽤 크게 땄습니다. 꽤 크게 땄어요. 역시 하객진 장군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 너무 롯만한 레키들밖에 없고 저기 롯만한 군 소래끼 있고 자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허리 롯나 아파 뒤지겠다 진짜로. 와 여기 진짜 조그맣다 군소. 진짜 귀엽죠. 완전 레키 군소예요. 얘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공처럼 말리거든요. 이걸로 공기도로 하면 개꿀은 아니고 동물학대예요. 근데 얘는 군소니까 조그맣대 버려. 야 닥쳐 갈매기 조용히 해. 제가 가만 안 둔다. 야 닥쳐 너 날지마. 자 여러분 돌 들쳤는데 아주 작은만한 돌 개새끼 나왔어요. 보세요. 아 용맹아 새끼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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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 올라타지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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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꺼져. 자 너무 작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야만인 정도예요 먹으면. 모르고 밟았어. 발 하나 부러뜨렸는데. 미안. 나 갈게. 나 모르는 일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잡았는데 진짜 멀쩡한 레끼가 저래끼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 저래끼라도 먹어볼 건데 어차피 저래끼 먹고 바로 뱉어서 탕 바로 뒤엎을 거야. 리발 다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미잘을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이 레끼는 그 떡볶이집의 그 김말이 같죠? 맛은 아니겠지. 자 일단 이 녀석 말미잘에는 기본적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독성이냐면 테트라민이라는 독성이 있어요. 말미잘을 만졌을 때 가끔 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따끔하고 간지러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맨손으로 만질 땐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독성인 녀석을 어떻게 먹냐. 부산에도 말미잘 탕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미잘을 죽이면 돼요. 리지면 이 독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지금 바로 죽여버릴 거야. 가자 리지러. 자 어차피 얘네 뭐 내가 다 죽여버린 다음에 가져왔구나. 얘네는 이 큰 녀석만 하객진 자박실 녹여버린 다음에 물에 좀 담가놓고 독성 성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 라삭라삭. 자 여러분 말미랄이라니 말미잘을 녹여버린 지 지금 3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녀석 한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죽었어요. 제가 먹을 때는 그 독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조지려면요 얼려지자 금방 끝나 샷. 자 이렇게 얼려준 다음에 내일 매운탕을 끓일 때 그냥 요체로 한 번에 그냥 퐁당하고 넣어버릴게요. 열자 꽝꽝 얼자 꽝꽝 들어가 닫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말미잘이 다 얼려졌습니다. 열자 미잘이 여있네 닫아. 자 여러분 이렇게 말미잘이 다 얼려졌는데요 약간 어르신분들께 죄송하지만 영양갱 같기도 하고 지금 꽝꽝 얼어서 이게 분해가 잘 안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펀치 롯나 아파. 그러면 지금 매운탕에 들어갈 그 재료들을 전부 다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리발. 자 여러분 먼저 매운탕에 들어갈 양념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고추장 반스푼. 이거 고추장이라고 빨간색이랑 그 고정만 되면 버리세요. 이거 날라갈 뻔했네. 이런 게 원래 진짜 맛있는 고추장인 거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 롱 같네 리발. 자 그리고 된장 반스푼. 매운탕이 뭐예요? 매운 스파이시. 고춧가루 5스푼. 자 그리고 란영 다진 마늘 1스푼.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롯나 비벼 찍어. 와 이거 완전 떡처럼 되는데 예전에 매운탕 할 때 안 이랬는데 롯된 건가? 콘텐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벼지거든요. 저 멀리 꺼져라. 자 그리고 물을 끓여야 되는데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베프가 필요하죠. 부탁한디 라가리 닥쳐 말 좀 빨리 해라. 파이어 베프야 미안해 잘해줄래 해도 네 목소리만 들으면 욕부터 나와 리발. 탕의 기본은 육수입니다. 육수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죠. 무해포탄 두루루룽 손 롯나 될 뻔했네. 그리고 메르치 10마리 파이어. 자 그렇게 한번 푹 끓여주면은 육수가 리지게 나올 겁니다. 방금 리지게 나올 겁니다. 목소리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리발. 자 그러면 이제 매운탕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듬어야 됩니다. 횟집에서 매운탕 드실 때 안에 생선보다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그렇죠 콩나물 물레끼 라떼다 이렇게 퍼질 줄 몰랐는데.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딱 이것만 먹어요. 팽이버섯 꼬다리 삭제 풀어주면 돼요 손으로. 지글자글자글 버려. 자 그리고 롯나 작은 로추 여기다 버려. 자 그리고 어릴 때 이걸로 참 많이 맞았어요. 손바닥 대에 예, 찹찹찹 쑥갓. 사실 쑥갓으로 맞을 레끼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끝에만 살짝 다듬으면 돼요. 많이 잘랐네. 어쩌라고 싸다 버려. 자 이래끼도 끝에 보시면 시들었거든요. 어차피 물에 닿으면 똑같아. 사실 좀 다른데 그냥 먹을게요. 자 그리고 필수템 아닌 필수템 레호박. 바로 공중에서 다 잘라버리기.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레호박 레호박. 마지막으로 막상탕에 있으면 잘 안 먹는데 없으면 서운한 두부 한 모래끼 라삭. 루부 조절 리발 조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양념장까지 지금 육수가 팔팔 끓고 있거든요. 바로 그쪽으로 가볼게요. 이동.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고 있으면요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줄 겁니다. 일로 들어와 파이어. 여기다가 아까 준비한 재료들을 다 넣어줘요. 그 위에 양념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끝입니다. 리발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리친 말미잘 5마리 레끼 바로 들어갑니다. 본질을 잊고 있었어. 이거 리발 말미잘 매운탕이었잖아. 잘가 미자라 라떼로 가자. 누가? 내가 리발. 으? 여보세요. 아 쉐헤헤헤
배로 뗐다. 자, 여러분 잘 익히려면요 라가리 봉수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미잘 매운탕이 완성됐음. 뭐야 이거 숟가락 살인만 줄 알았네. 통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란. 아무것도 안 보이네 리발. 헌터방 영상인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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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말미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미잘입니다. 이거 흔들 이거 덜렁거리고 이거 뭐야 이거 리발 이거 덜렁거리지 마. 개 극혐이 돼버렸어. 개 극혐.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우와 영락 가면 횟집에서 먹는 매운탕이에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칼칼하고. 아우 리발. 근데 여러분 팔이 롯나 아파요. 이거 커가지고. 근데 저는 무조건 서서 헌터팡 영상 원래 앉아서 먹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비늘을 준비했습니다. 비늘을 왜 준비하느냐, 이 말미잘이 먹으면요 이 촉수가 얘기이기 때문에 좀 뭘 뱉어야 되거든요. 구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먹어서 여기다 토하려고 지금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된 거지. 자 여러분 오늘 먹방의 주제는 뭐냐면요 사이코패스 아니 라이코패스 먹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에? 뭔 개소리야. 여기를 봐주세요. 말미잘 앞에서 말미잘을 처먹는 먹방. 미안해 미저라, 네 친구들 데려와 처먹어서. 옛날에 어떤 게시물 중에 식물 알로에 물을 주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우리 맛있는 알로에를 주고 있더라고요. 진짜 사이코패스. 근데 저는 제가 키우는 말미잘 앞에서 다른 말미잘을 처먹는 사이코패스는 아니 그냥 야만인. 자, 이 쑥갓이 기가 막힙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와 요리 진짜 잘했다고 칭찬해 칭찬. 야 루브 있으면 잘 안 먹는데 없으면 서운해. 아니 두부 안에까지 너무 잘 배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먹방 계속 씨부리면서 말하는 거 아시죠? 씨부리는 먹방 씨방. 제가 버섯을 잘 안 먹어요. 느타리나 송이버섯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유일하게 팽이버섯이랑 목이버섯만 먹습니다. 팽이버섯은 그... 페이버섯 리발레끼 이제 안 먹어야지. 자 이제 말미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라 말미잘레끼. 자 먼저 이 작은 말미잘 먼저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잠시만요. 꼭 필요하다. 특히 오늘 같은 날 꼭 필요해. 부산에 거주하시는 말미잘 탕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 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여쭤봤는데요 꼬독꼬독하고 맛있대요. 약간 멍게 씹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멍게 못 먹어요. 먹어볼게요 국물이랑 같이. 먹을게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말하면 토할 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말미잘 한번 튀겨 먹었었거든요. 그때만큼의 역함은 없어요. 먹었을 때 처음에는 조개 맛이 나요. 국물에 빠진 조개 맛이 조금 나는데 갑자기 특유의 씹히는 맛이 있는데 진짜 오독오독해요. 근데 그 씹히는 맛이 말미잘의 좀 비린향이 훅 올라왔다 꺼졌다 올라왔다 꺼졌다 올라왔다 꺼졌다 이리라를 해버려요. 리발 결론은 록 같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무조건 두 번 이상 먹어보는 거 아시죠? 잠깐만요. 루브로 아가리 정화. 어딨어? 찾았다 이 렛기. 아까 보여드린 렛기. 재수없는 렛기. 미친 토할 것 같은 렛기. 진짜 이거에 한 8분의 1 되는 거 처먹고 지금 바로 뱉었는데 얘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 그러가요 먹기 전에 그거 아세요? 먹기 전에 보기만 해도 그냥 토할 것 같은 거 지금 그래요. 진짜 역대급이다. 원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와 눈물 맺히고 보이세요? 와 보기만 해도 진짜 개쌍스러워요 리발. 미자라 딱 너 잡은 자리 거기 또 한 마리가 이렇게 플라워처럼 피어나가지고 내 얼굴에 아주 플라이미키 먹이는 느낌이네. 플라워 플라이미키 라임 지렸다. 먹여. 와 이게 눈물이 와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 처음인데? 콧물이 더 맛있다. 이건 잠깐 치울게요. 너무 보기 거북해서. 여러분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제 부산 지인이 말했던 것처럼 오도독 소리가 나요. 오도독 소리 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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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오도독 오도독 괜찮네 빠지지. 에?
이 빠지 지금 뭐냐면은 모래예요. 이 말미잘을 제가 분명히 미친듯이 씻었거든요. 근데 이 말미잘 안에 있는 성분이 약간 씹으면 모래맛이 나나봐요. 그 빠지직하고 에이 이제 안 그러겠지 빠지지지지지 리발 앱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느낀 맛을 설명할게요. 일단 식감 처음에 괜찮아요. 진짜 멍게 약간 미더덕 약간 이런 거 씹는 오도독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게 식감이 너무 말캉말캉해요. 일단 말캉말캉한데 오도독 소리에 나중에 빠지지지지지 그리고 나서 없이는 겹친 겹으로 오는 게 바로 제가 넘나게 싫어하는 바다 네 뭔지 아시죠? 와 여러분 있잖아요 말미잘은요 식당에서만 드세요. 혹시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 다음 영상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전 아마 테트라민에 중독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미잘 매운탕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뱉어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요 부산에 가서 직접 말미잘탕 식당을 찾아가서 한번 제대로 된 말미잘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끓여줬잖아요. 왜 확실하게 끓여줬냐 자 바로 비브리오 폐혈 싫어 계속할 거야.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미자라 미안해. 근데 진짜 더럽게 맛없다. 뭘 꼬라봐 이래 이끼야. 눈 까라.